머슬맨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최준혁 선수와 함께 해볼 동작은 여러분들 그 저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계속 못 찍고 있었어요. 페이스풀이라는 동작인데 이 동작이 사실 잘하면 굉장히 좋지만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동작이고 그리고 이 승모에도 상당히 많이 힘이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만 한다면 진짜 좋은 운동이고 제가 이제 제목에 썼듯이 정말 후면 어깨뿐만 아니라 측후면까지도 이 운동 하나로 이제 각도 조절해서 다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깨 후면 운동의 끝판왕 중에 하나이지 않나 네 싶은 동작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을 어떻게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자세를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는요. 이 거치를 어깨 높이 정도 어깨 높이 정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만 이제 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로프를 잡습니다. 로프를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당기는데 이 잡고 있는 주먹을 그냥 뒤로 훅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에 견갑을 고정을 해놓고 그립은 꽉 지어놓고 팔꿈치만 뒤로 미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뒤로만 꾹 밀어주시면 어깨 후면이 고정이 되면서 어깨 시작점이 고정이 되면서 끝점이 오면서 수축이 꾹 되죠. 그냥 팔꿈치만 뒤로 꾹 미는 느낌. 앞으로 갈 때도 다 핀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축된 어깨를 놔준다는 느낌. 수축시키고 다시 달려가지고 견갑은 고정, 팔꿈치만 뒤로 꾹 밀어주시면 어깨 후면이 고립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세 개만 해볼게. 팔꿈치만 뒤로 꾹 밀어주는 거예요. 주먹을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뒤로 밀어주는 느낌. 굳이 많이 안 당겨주셔도 돼요. 팔꿈치만 꾹 뒤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케이블을 이제 상단에 거치를 해주실 거예요. 상단에 거치를 하고, 그리고는 아까 마찬가지로 오버그립으로 잡아줄게요. 잡은 상태에서 당기는데, 똑같이 견갑은 고정을 해주시고, 어깨 끝점에서 시작점을 당겨주는데, 팔꿈치와 손등을 당기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이제 팔꿈치만 뒤로 당기면서 이제 후면이 적응이 됐다면 이번에는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아래로 가면서 손등이 이마로 올 수 있게 그러면은 어깨의 후면과 측면 그리고 측후면까지 같이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모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견갑을 뒤로 이렇게 빼시는 거거든요. 견갑을 뒤로 빼지 말고 견갑을 딱 고정한 채로 그쵸 그냥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힘을 준 채로 팔꿈치랑 손목만 꾹 뒤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팔꿈치 밀어서 어깨 힘을 느낀 채로 그 다음에 가는 거죠. 다시 여기서도 많이 가지 말고 잡아놓고 수축.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깨 측면과 측후면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줄 수 있는 페이스풀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어깨 지금 운동 그거 시범적으로 보였다고 지금 펌핑이 됐습니다. 어깨가. 네. 어떠세요? 괜찮지? 그러니까 뒤로 빼는 거랑 이제 손등을 당기는 거 두 가지만 이렇게 해주셔도 어깨 측면과 후면이 측후면까지 이렇게 같이 펌핑이 됩니다. 이게 이 부위가 좋아지면은 전면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좋은 어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